무슨 사연이 있길래 오셨나요? 아, 네.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왔어요. 내가 오늘 미쳤어. 너무 힘들었어. 네.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왔어. 따끈따끈 사연, 따끈따끈한, 따끈따끈. 발음도 안 돼, 이제. 따끈따끈한 사연이 왔어요. 잡으세요. 이거? 둘이야. 아, 둘이야. 둘이야, 둘이야. 힘이 딸린 꼴이야. 둘이야 갖다 줄래? 말리지. 용사장님 고맙습니다. 용사장님이 준 돼지감자 물 다 마셔버렸어요. 보리차 잘 마실게요. 엄마. 몇이네요? 야, 둘이 안 되신가? 아니야, 둘이 아니야. 엄마. 땅을 매매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매매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땅이 원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땅이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돈 같은 거를 용원비 하라고 어머님이 이제 그 도장이랑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매매하실 거냐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땅을 내놓을 거냐고. 지금 내놨어요. 그럼 뭐 맞춰라. 매매하려고 매매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며. 말 좀 잘 알아듣고 해. 내 엄마 땅 매매하려고 오셨어 했잖아. 매매할 거 아니요. 그러면 나 뭐라 그래? 아니 그 땅 말고 목동에 빌라.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있거든. 땅 두 개가 매매가 지금 들어와요. 땅 두 개를.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땅 그 하나가 4등분을 나눠준 거예요? 3등분. 3등분? 네. 누구누구? 아주머님하고 경매자. 경매 받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또? 이 세 명이요. 세 명? 네. 원래 아니 형제 중에서 하나가 세 명이었어? 응. 네. 형제 중에서 세 명이었는데 그 하나가 그 형제가 땅 그 그걸 경매를 날려버린 거야? 예, 네, 막내가. 미쳤구만은. 그 조상들한테 받은 땅을 갖다가 어? 그 땅 그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냐? 어? 무슨 저기를 당하려고, 변을 당하려고? 내 말 잘 들으세요. 응? 그 땅, 그 조상한테 받는 땅, 올해 내년에는 팔지 마세요. 아, 올해 내년에? 예. 올해 내년에 팔았다가는 아저씨 수가 좋지를 못해요. 예. 그럼 아저씨한테, 분명히 아저씨한테 안 좋은 운이, 애군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응? 저기, 꼭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 목동 아파트? 빌라? 목동 빌라를 팔아서 또 다른 뭘 그 질라고, 살라 그러는 거야? 질라 그러는 거야? 아니, 사고 질려고 한 게 아니고, 오래된 저층 아파트, 재개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입자 내보내려면 2주 안에 그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목동에 그 해결되면 그거를 빼서 보증금, 전세 보증금 빼서 나가게 하고 이번에 이제 재개발 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돼야지 이제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 내고 하니까 이제 그게 근데, 어떻게 될지. 근데 있지? 네. 엄마는 이제 그 돈을 지금은 줄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 그 집 진다는데? 아, 지어진다고요? 재개발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 그 집 질라고 그래 그랬잖아. 네네. 그래서 엄마가 아니라고 해서 이상하다 집 질라고 한다는데? 여기서. 네. 근데 지금 그런 말은 잘 솔직히 잘 안 들려요. 내가 들으려고 그래도 신령님께서 아니라는 것은 내가 인간의 말을 따라할까봐 그런지 못 듣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내가 그 사람 말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러죠. 그리고 이제 딱 들을 말만 또 들어지거든요. 네. 분명히 집을 질라 그런다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 안 들려왔어 순간적으로. 네. 근데 신령님에서 그 집 진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엄마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서 그게 다 처리를 해서 그게 그 집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늦게 올라가지 않는데요. 빨리 올라간대요. 네. 생각보다 질질 끌지 않는다는 소리야. 재개발이 빨리 된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네. 여지껏 이제 끌었다가 이번에 이제 관리처분 통총에 7월 11일 날 해요. 네.
그러니까 응. 지은 거 맞잖아. 응. 근데 왜 아니라 그래?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번 구독자들은. 이제 땅을 사가지고 나 혼자 건물을 짓는다는 줄 알아. 아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근데 엄마가 내가 만약에 표현을 잘못해도 엄마는 알아들었어야지, 엄마가 오히려. 네. 맞아요. 그 제가 별로 올라가니까 지은 거 맞아. 엄마가 알아들어야지. 엄마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계속 이번에도 지금. 그 정부에서 너무 저기 해가지고 조정지역이고 투기 화열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버린다고 막 말들이 많으니까. 아니요, 지어요. 진대요. 이번에 진행이 착착 돼요? 예. 진행되고 그게 진행이 멋있게 된대요. 에이. 좋은 쪽으로 된대요. 에이. 그럼 엄마가 그 집에서 이제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시나 봐. 그리고 거기 들어가 살려고.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전라도 사투리를 썼어. 그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뿌리를 뽑으려고. 에이. 근데 그 집에서 살아서 엄마 이제 그 노후 대책까지 다 에이. 뿌리를 뽑는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에이. 그 집 가서. 에이. 된대요. 그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대. 응? 빌라, 목동의 빌라는 좀 어떻게 나와요? 그게 팔린다고. 아, 그게 팔린다고. 그게 팔리면서 그게 그걸 팔아서 집을 진다 하잖아. 어? 그걸 갖다가 팔아서 집을 진다고. 우리 아들이 지금 29이에요. 29? 네. 희한하다, 근데. 얘 29인데, 얘 자꾸 이상한 애하고 결혼한다 그런다? 지금. 이상한 애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애가 아닌 것 같아. 애국애 같이 보여. 일본. 애국애 같이 보여. 어? 네. 근데 얘 오래 못 가는데? 네. 친구랑 지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아들을 너무 좋아해. 아, 우리 아들이요? 이게 애가 여자가 23살이지만 사고방식이 좀 툭툭 튀어요. 튀어서 아드님이 되게 좋아해, 이 아이를. 근데 아들이 여자가 그냥 가만히 내비두세요. 가만히 내두면 지가 1, 2년 안에 떠나요. 엄마가 나는 싫다 그런 말 했다가는 진짜 떠났을 때 엄마가 원망을 들어요. 엄마를 들은 후에 말하지 마세요. 네,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한다 그러면 본인이 사니까 저하고 살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타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스크 쓰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괜찮아요? 저도? 벗으세요. 왜냐면 저도 다른 때는 이제 오늘은 A상 제가 아니 나도 저도 노트북 안 찍을 때는 마스크 해요. 네.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내가 그 답답한 것도 새삼 느끼겠는데 오늘은 유튜브 찍으니까 벗으래요. 네. 어쩔 수 없지. 아, 저는 A상 그렇게 그러면 저기 이제 제가 좀 투자한 돈이 있는데 들어오게 될지 그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투자한 돈은 조금 시일이 걸려요. 아, 그분이 제가 저기 한 게 56년생이거든요. 56년생이고 100살이고 1000살이고 만살이고 그 투자한 돈은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 걸리는데 받을 수는 있어요? 조금 시간이 많이 끌게 끌어. 끌게 끌어. 그렇게 들어와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애 아빠 일하는. 근데 엄마는 중간에 내가 오늘 7사람 찍어댔냐 8사람 찍어댔냐 끝끝내 찍고 가네. 아, 그래야죠. 저희 거의 1년 기다렸는데 저한테 오고 싶어서. 감사하네. 그러니까 보고 가야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듣고 가야죠. 감사하네. 아니 내가 그랬잖아. 아직 안 찍어도 좀 봐준다고 밖에서. 아, 그래도 여기까지 그동안 기다린 시간하고 오늘도 아침 와가지고 3번째인데 명골치 보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서 오셨어? 인천이요. 인천? 네. 근데 막 꽂힌 대로 엄마는 그렇게 엄마는 나름대로 급하다고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급하니까 순순해 눈에 확 띈 사람 먼저 데리고 가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엄마 이해를 해주셔. 많이 고생했고 날 기다려줘서 감사하고. 나도 막 이제 젖 먹는 힘까지 지금 빼서 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많이 본 거 알죠. 근데 엄마 그 돈은 조금 받기가 힘이 들어. 조금. 엄마가 애를 먹어. 불명의 애를 먹어. 그들은 쉽게 나오지는 않아. 근데 아까 아저씨 이야기를 했잖아. 아저씨가 많이 힘들어요. 아, 지금요? 네. 아저씨한테 잘해주세요. 버티고 넘어가려고 같이 일한 사람하고 버티고 넘어가려고 아저씨가 정말로 쥐는 흉내까지 다 내는 사람이 아저씨예요. 그래도 참 아저씨가 고마운 건 있네요. 참 내 가정을 위해서 자기 하나 희생하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오셨대요. 긴급한 대답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 아저씨가 회사에서 잘못될 일은 없어요. 네. 아, 계속 이어서 근무하고 해요? 네. 아, 그래요? 또 아저씨가 그만큼 오른팔 노릇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분이 어디 가셔도 네, 아저씨가 다 해결을 했고 네. 그 사람이 뭘 해도 아저씨를 믿고 네. 다 해결을 했고 네. 아저씨가 거기에 대해서 돈 하나하나 허투루 써본 적 없고 네. 그 회사에서 네. 더 키워줬으면 더 키워줬지 네. 그 내 회사처럼 이 아저씨가 일을 하셨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만약에 정말 네. 아저씨를 버린다면 그 회사는 그냥 쫄딱 망해요. 아. 아저씨가 그 회사에 적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이 문지기를 되게 우습게 아는데 문지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딱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 네. 아, 그렇잖아요. 네. 아저씨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또 물어보신 거 오늘 물어보니까 좋네. 그리고 이제 집에 저희 엄마가 84세셔요. 친정엄마가 좀 많이 아프시다고 맨 그러시는데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시다 그래요. 먹는 것도 잘 드시고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그렇게 아유 잘 드시고도 힘이 없다 그러시니까 36년생 10월 열산 날이에요. 상문은 안 들어와요. 네. 상문은 안 들어오는데 네. 엄마가 힘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엄마가 자꾸 엄마 붓는 게 안 느껴져요? 붓는 거는 뭐 당뇨 있는데 이제 요즘에 그래서 당뇨에 좋은 것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좀 몸이 붓게 보이는 거 신장 있죠. 신장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노인네라 그래서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네. 신장이 자꾸 약하다 보니까 네. 힘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다리에 앉았다가 일어나지는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어 뿐이지, 네. 죽을 병은 그렇게 걸리지는 않으셨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정신은 멀쩡하시대요. 네, 그럼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정신은 일반인보다, 우리보다 네. 더 정신은 멀쩡하시대요. 맞아요. 통계상 가도 정확하게. 네. 정신은 멀쩡하신데, 네. 단지 신장이 안 좋대요, 많이. 신장 쪽으로 한번 검사 한번 해 주시래요. 검사도 신장, 네네. 알았죠? 네. 신장이 기능을 너무 못하고 있대요. 아. 그래서 다리가 걸으면 후들후들 떨린대요. 다리가. 다리가 앞으로 가버린다고. 그 신장에서 지금 온다고 그러는데 네.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전화 한번 주세요, 진짜로. 네. 맞다면. 신장, 그럼 신장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신장 검사 꼭 해주세요. 아.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애 아빠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키우면서 제가 젊어서는 막 이혼한다 막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좀 불쌍하게 보이고 아유 잘해줘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 들고 이제 아저씨랑 이혼한다는 생각을 이해하셨어? 그때 이제 저는 술 담배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술 먹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밖에서는 완전 호인이에요. 돈을 어디 밥을 10명 먹고 뭐 해도 밖에서 그냥 계산을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 신혼 때 그럼 사람들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런 소리 했는데 지금은 불쌍하게 생각돼가지고 내가 왜 그런 말을 물어봤냐면 네. 아니, 왜 아저씨랑 이혼한다는 생각을 했냐고 물어봤냐면 네. 모르겠어. 저한테는 아저씨가 네. 아줌마를 두고 네. 나쁜 짓 하게 두지는 않아요. 남들한테 뭘 베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은 남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노릇이고 네. 일이고 네. 근데 내 가정을 무심하게 뭐 그렇게 들어주는 않아요. 네, 맞아요. 사람 좋은 것도 오고 죄나요? 그걸 네, 갖다 이혼한다고 하면 아줌마가 나쁜 사람이지. 젊어서는 하도 술 먹고 이제 그 얼굴 타도 술만 다 떠버리면 그래서 이제 젊어서는 아이고 그 소리 하면은 좀 괜찮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 잘해줘, 이제. 잘해줘. 제가 더 잘해주죠. 그렇게 나쁘게 들어오지 않아. 네. 어? 저밖에 없다고 맨날 그래. 그 남들처럼 막 엄마를 때리거나, 네. 막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 아, 지금요? 어. 근데 우리 아들은. 아니요. 아저씨 이렇게 살았어? 엄마한테? 아니, 젊어서는 좀. 때렸어? 아니, 때리고 그런 건 안 하는데, 좀 한 번씩 말을 좀 난폭하게 해도 되겠죠. 그 정도는 누구나 해. 그렇게 뭐 한다는 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다른 사람 유튜브 엄마가 안 봐서 그래.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보니까 아우 얘는 진짜 양반 중에 양반이다. 그래. 그래서 나 그랬어. 엄마 왜 이혼하려고 그랬어? 네. 내가 그걸 물어본 거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네. 뭐 엄마가 얼마나 잘, 엄마는 잘 낳길래 그런 남편 이혼을 하냐고 그런 소리였어. 이제 그러니까 청각 때 돈 다 쓰던 거, 애 낳을 때도 그 밖에 그 월급 날도 그냥 밖에서 사람들 다 쓰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 다 이해가 안 됐죠. 젊어서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유, 그 소리 한 번씩 들었을 때만 남자 자존심 얼마나 상했을까 해가지고 이제 언니 고향 어디야? 나주요. 사투리 헛발나게 쓰네. 그래요? 언니 여기 잘 봐. 여기가 거진 예. 무한해제다. 예. 그 전라도식 것 같아. 순천. 예. 근데 나는 사투리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써? 아니 저도 잘 안 쓰는데 이제 막 엄마 언니 막 겁나 많이 써 지금. 그래 그런 이런 이런 자리에 오면은 아니 이제 말이 통하거나 좀 속에 있는 말을 해야 될 때는 그 말투가 나오죠. 근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내 집안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고 이거는 네. 네. 조상님들이 그래요. 네. 자식들을 잘 키우느라고 자식 잘 키우느라고 고생했다 그러시고 그리고 자식을 많이 키웠나 봐요. 잘 키웠나 봐요. 많이 키운 게 아니라 자식을 잘 키워놨나 봐요. 애지중지하게 네. 자식 잘 키웠다 그러고 네. 그래도 어쨌든 저랬더니 신랑 내조 이만큼 잘했다 그러고 네. 돈 벌다 주면 쓸데없는 데다 돈 안 써서 네. 어? 쓸데없는 돈 안 쓰고 네. 내 집안에 의해서 썼다고 네. 어, 그러면서 어느 분이 고생 많이 했다 상주듯이 그러시네. 어머님 아버님 좀 할머니 시댁에 다 굉장히 저 이뻐하셨어요. 상주듯이 그래. 근데 남자분이 그러셔. 아 남자분이요? 아버님이신가 봐요. 남자분이 그러셔. 애미, 어머님 아버님 다 맨날 애미야 고생했다 사랑한다 애썼다. 그것도 듣기 좋네요. 네. 아, 저 점을 보다 보면은 네. 많은 걸 배워요. 네.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이런 것도 있었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 네. 아, 이런 것도 있네. 네. 조상들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근데 오늘 또 아, 조상이 이렇게 마음으로 안아 주는구나. 또 느끼네. 점을 보다가도 느끼네. 그래요? 어. 아, 이쁘다 그래요? 이쁘대요. 아, 남자분이요? 응, 남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그럼 친정 아버지일까? 시아버님일까? 시아버지. 아, 시아버님이요? 애미야 고생했다고, 여기 와서 고생했으니까, 시아버지지, 뭐, 친정 아버지가 그랬어. 친정 아버지도 저를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친정 아버지는 그냥 따라 사랑한다, 이렇게 했겠지. 예. 그치? 따라 사랑한다 했겠지. 응.